자, 첫 번째 이슈는 회사채 발행 시장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을 맞아서 지금 회사채 발행 시장은 축소가 되고 있지만 발행에 나선 기업들은 성공을 하고 있다고요? 네, 12월 들어서 공모 회사채 발행 시장의 규모는 크게 줄었습니다.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 건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1월에는 대한항공, LG유플러스, 삼양홀딩스, 롯데홀딩스 등이 수요 예측을 진행했는데요. 12월에는 롯데오토리스, SK, CJ, CGV 등 세 곳이 수요 예측을 진행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수요 예측 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회사채 발행 수요 예측 상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바로 어제인 6일이죠. CJ, CGV가 2년 만기 2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 예측을 진행했습니다.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로부터 총 1,0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KDB 산업은행이 인수단으로 참여해 1,000억 원을 인수하기로 한 덕분에 최종적으로는 모든 물량을 완판하게 됐습니다. 네, KDB 산업은행이 그럼 반을 가져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은 2020년 발행한 공모채를 상환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CJ CGV는 지난 2020년 12월 2천억 원어치의 수요 예측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이 당시 1,990억 원의 미매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극장가가 침체를 겪고 있었고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을 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발행에서는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등급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업황도 개선됨에 따라 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사채 발행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 등급 전망이 상향되면서 시장에 수요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다른 기업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SK도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SK는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AA+ 신용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최근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목표액의 8배가 넘는 금액이 몰렸는데요. SK는 총 1,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1조 2,700억 원의 주문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3년물 500억 원에는 6,700억 원이, 6년물 1,000억 원에는 1조 2,700억 원의 주문이 몰렸습니다. SK는 최대 2,000억 원까지 증액 발행을 계획을 세워뒀는데 이번 수요 예측에서 8배가 넘는 자금이 몰리면서 무난하게 증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주관사는 SK증권, 삼성증권이 맡고 있고 발행일은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SK는 이번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 어음을 상환하는 자금에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채 발행 금리가 CP 이자율보다 낮아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업평가는 SK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서 신규 사업 투자 등에 따른 차입 부담을 일정 수준 제어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우선 자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이 확고하고 주력 자회사들의 사업 기반과 이익 창출력이 견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배당금 수익이나 상표권 사용 수익 등 수익 기반 역시 다각화되어 있는 부분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등급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지금 AA+는 아주 좋은 신용등급이죠? 네, 우량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신용등급 불일치, 그러니까 스플릿이 발생한 롯데 오토리스도 수요 측에 성공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롯데오토리스는 한국기업평가로부터 A- 등급을 부여받았는데요. 예. 반면 나이스 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A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신용등급 불일치, 스플릿이 발생한 것인데요. 롯데오토리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모기업 롯데렌탈 역시 AA-, A+ 등으로 등급 불일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신용등급 불일치라는 악재가 있는 가운데에도 롯데오토리스는 롯데렌탈의 지급 보증을 통해 신용도를 보완해서 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 예측을 실시했는데요. 모집 금액의 3배가 넘는 금액이 몰리며 수요 예측에 성공했습니다.
1년 6개월물과 2년물로 구성이 됐는데 총 1,840억 원이 몰리면서 수요 예측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롯데 오토리스는 자동차 리스와 할부 금융업 등 자동차 금융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은 다음 달 만기가 도래하는 공모사채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신용등급 불일치가 발생을 해도 모기업의 보증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성공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비우량 기업들은 아예 이 회사채 발행 시도도 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회사채 시장에선 이렇게 우량 기업과 비우량 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월 발표한 10월 중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 실적 자료에 따르면 10월 회사채 발행 규모는 19조 22억 원으로 전월 대비 9.8% 감소했습니다. 높은 금리의 영향으로 인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신용등급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요. AA 등급 이상 우량물 회사채의 발행액은 1조 7,750억 원으로 전체 일반 회사채 발행액의 71.9%를 차지했습니다. 9월에는 65.5%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우량 등급의 비중이 대폭 늘었는데요. 10월 A등급 이하 비우량물 회사채 발행액은 6,940억 원에 그쳤습니다. 트리플 B등급과 더블 B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은 아예 없었습니다. 네. 이 수요 예측을 진행한 A급 이하 발행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발행 예정 규모에 비해 수요 예측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9월부터 10월까지 A등급의 미달률은 47%, 트리플 B급은 60.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직접 조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렵다 보니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크레딧 양극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우량 등급 위주로만 수혜를 받고 비우량 등급은 투자자들의 우려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온기가 빠르게 전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비우량 기업들은 은행 대출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자금 경색이 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